벨기에 경기 이제 평가 좀 보셨거든요. 네네.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우선 뭐 2대0으로 앞서 가다가 이제 후반 이제 30분 후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선은 네. 뭐 개인적인 기량 면에서는 벨기에가 많이 앞서 있었지만은 조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트 플레이 상황이나 문전 앞에서의 수비 상황에서 네. 수비는 많지만은 이번에 저희 이제 그리스전처럼요. 많지만은 상대 공격수를 확실하게 마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콤파니 선수가 약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콤파니 선수가 굉장히 세계 최고의 수비수지만 네. 이 패에서도 뛰면서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아까 보셨듯이 패스하려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공격수들이 그런 점을 좀 노린다면 의외로 그런 데서 찬스를 얻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벨기에가 코트디부아르와 대결을 펼쳤는데 네. 먼저 두 골을 넣고 나중에 두 골을 실점하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여러 이제 공격 자원들이 많아서 아까 저 안정환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뭐 한 선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러시아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쓴 게 히딩크 감독, 그다음에 이제 빈 베어백, 네. 그다음에 이제 카펠라 감독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카펠라 감독이 가면서 뭐 히딩크 감독님이 많이 쌓아놓은 공격 축구에 또 카펠라 감독이 이태리의 빗장 수비를 얹혀놓으니까 굉장히 종류가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수비 면에서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좀 경기하기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러시아가 가장 까다롭지 않을까. 반드시 1승을 잡아야 되는 상대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 네. 슬로베니아하고 경기한 거 보면 네. 측면 돌파도 굉장히 빠르고 또 세트피스도 굉장히 좀 정교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알제리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1승 재물합니다만 나머지 세 개 팀들은 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한 팀에게 우리가 올인을 한다라는 전략보다는 세 팀에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세 팀 모두 오늘 뭐 평가들 한 경기씩 보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강점이 분명히 있고 또 약점이 또 있기 때문에 얼만큼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H조 세 팀의 평가전 경기를 여러분 살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월드컵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